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삼척 임원항입니다. 자, 원더풀 삼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바다 전경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자, 파도가 좀 높네요 오늘은. 예, 네, 파도가 망파제에 부딪혀서 높이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자, 이곳 임원항도 비교적 큰 항구에 속하는 곳입니다. 자, 제가 낚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파도가 높고 비도 오고 해서 낚시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네요. 그래서 그냥 바다만 보여드리고 항구를 돌아서요, 수산시장으로 해서 이렇게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임원항도 아름다운 항구입니다. 자, 여기 이렇게 내려갈 수 있게끔 파레트로 이렇게 누가 갖다 놓았네요. 이걸 타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요 파레트를 밟고 내려왔습니다. 자, 요리 돌아서 수산시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 사이가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곳이 있네요. 그런데 내려가는 곳이 없습니다. 아, 여기 내려가는 곳이 있군요. 우리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대게를 파는 곳입니다. 여기는 울진에 가서 영덕대게를 먹으려고 그랬는데, 여기서 그냥 대게 구경만 하고 영덕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는 대게가 안 보이고요. 저 안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물들을 이렇게 가라에다가 담아서 끌고 다니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렇게 야외시장이 펼쳐져 있습니다. 배를 떠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건 뭐예요? 놀래미인가? 놀래미가 이렇게 커요? 얼마씩 해요? 이거 6만원에 내가 들었어요. 6만원? 와, 엄청 크네. 3만원. 가져가면 어디 먹을 데가 없잖아. 식당 가서. 아, 식당에서? 네. 여기서 또 식당에 가서 또 하는 거구나. 아니야. 이거 세 마리만.
자, 많이 파십시오. 예. 여기는 생선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가오리. 자, 민어도 있고요. 요게 민어입니다. 맛있는 민어요. 고급 보석입니다. 멍게도 있고요. 소가도 있고요. 아기도 있습니다. 이거 노란 게 뭐죠, 선생님? 배띠기. 예? 배띠기. 배띠기? 네, 배띠기. 아, 배띠기. 이게 배띠기 고기 맛이야. 고기 이름이 뭐예요? 요거 요거 아니 아니 노란 거 배뜨기 배뜨기 배뜨기? 배뜨기 이름도 이상하네. 배뜨기 맛있어. 이게 맞아요. 맛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자, 많이 파십시오. 고기 나왔어요. 예, 해뜨기랍니다. 해뜨기. 자, 생선도 이렇게 많이 말려 놓았네요. 도루묵도 아직까지 먼바다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여기 인근 해안에는 새끼를 낳으러 들어오는데 지금 먼 바다에서는 잡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임원항이었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